감사합니다. 음, 제가 목소리가 좀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잘안 들릴 수도 있으니 경청해 주시면 어, 아마 조금 뭔가를 어, 알아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 위에 옆에 안에 오시어 우리들의 영혼을 휘어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근육이 단단해지어서 시행착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아주 아시다시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같습니다. 그의 준비와 그의 인내와 그의 근거를 삼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을 우리도 배워서 닮아서 우리도 불의에 대한 악마의 유혹에 대한 저항과 도전, 또 그에 대한 지탱심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디서 얼마 동안 준비했는지 중요합니다. 시험받은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모세의 주의하에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마태의 복음에서 광야는 예수님의 시행 시험 장소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데 이때 시험을 받으러로 된 히라버의 동사는 <laughs> 페이라쪼라는 말로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다니는 부활교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하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시험이라는 말을 얘기한 다음에 한일 초를 쉬었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저야 뭐 아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뭐라 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아마 방문해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근데 시험에 한 다음에 한일초를진 다음에 들지 말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혹도 안 해고 시험도 없는 하나님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한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연상시키는데, 구약성서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 숫자 "넷 사"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4층도 없고 4번짜리 이 넘버를 받으면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싫어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 언어로 사하고 한국말로 표현되는 네번째하고 같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음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태교회예배의식에 기본이 되는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넘버 4, 아, 사방, 우리나라도 사방 하게 되면 아, 모든 아, 방향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유독교에서 넘버 4는 온전, 컴플릿, 홀 e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40일, 40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성경에 보면, 한국말 번역 성경을 보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번 먹고 마신 후에 호랩산에 이르기까지 40주, 40야 동안 먹지 않았다. 1 1 기상 19절, 19장 8절입니다. 구약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아, 같은 어,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통이 전승되어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 7장 23절. 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한 지 40년 채 담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족을 행했다. 사도행전 7장 36절, 42절입니다. 그렇다면 40이라는 숫자에 뜻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 그 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 동안 뭘 하느냐? 씨름하는 시간, 씨름은 고난의 시간,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견뎌내는 시간, 지탱하는 시간, 충분한 시간, 무르익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슨 뜻이냐? 디 r 트 아니면 윌더네스는말 자신을 깊이 볼수 있는 장소,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 자기의 삶에서 부차적인 것에 집착된 디태치된 모습을 보고 그것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 그 배우의 부차적인 관심이 무용지물이라면, 그러면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곳. 부차적인 사람, 부차적인 여러 전통, 기관,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의존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를 추구하는 장소 이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양떼를 끌고 광야에 가지 갔는데 끝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첫번의 끝이 아니라 거쳐서 The other end 끝까지 간다. The other end까지 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다른 곳도 있겠지만 성경의 이 전통을 보게 되면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면 그냥 오토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끝까지라는 광야의 전체를, 광야를 충분히 다 질러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시간을 보내서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삶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할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다. 여기 보면, to the edge. 모세가 그플라그를 to the edge of the wildernes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떨기 나무를 봤습니다. 여기 떨기 나무는 많은 종교학자나 신학자들이 그 tree of thorn 뭐와 연결이 연상해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에 십자가상에 로마의 병정들이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하는 것과 연상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가시 우리는 가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권위를, 권위를 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게시하시기를 나는 나다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영어에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또 어떤 새로운 번역을 보게 되면 신학자가 번역하는 걸 보면 I am that lets others be 근데 70인역을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냐면 단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온 이것을 직역하면 the being capital letter b being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Ground of being 우리를 잊게 하시는 분이다 그는 자신을 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잊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첫 부분은 그 먼저 부분을 보게 되면, "I am with you always" 주려 하지 말라. 바로 왕에 가서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 "I am with you"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뉴엘, 인마니웰. 그 이마뉴엘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지탱하는 의존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자. 단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에서 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정체를 게시 받았을 때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면 영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그빛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볼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랍 시대 때 히랍 사람들은 극장을 좋아했습니다. 시어터, 오늘날 시어터, 극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랍에 가게되면 여러분 또 히랍 문화가 펼쳐 있는 데 보면 극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도 극장은 여러 개 있어요. 이집트를 가두 있고 시리아를 시리아를 가두 있고 어? 이스라엘을 가두 있고. 왜 극장을 좋아했느냐. 극장에 가서 자기를 제3의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디렉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장에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그러 인사하고 밥 먹고 또 즐기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3,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진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지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 알게 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 하나님의 명을 어기어 뱀에, 뱀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됐지만 사실 뱀이 아니고 serpent. 아주 미스터리에서 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유혹해서 어기게 한 다음에 그들의 꾀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짧은 단어 아예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로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있어야 할장소인다 장소이나 하고 묻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딘지 알기나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해서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정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바른 장소라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매일같이 아예 카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 처해 있는 것까지도 망각하며, 또그 망각한 것까지도 망각하며 지내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알고 거기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에 40일 동안 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광야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회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 돌아섬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 해마다 12월 30일 저녁에... 이때까지 다짐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소위 시행착오, 또 우리말로 "말 읽고 말구유"간 고친다, 이런 식입니다. 이건 뭐, 이건 다 이것을 피하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못 피하느냐? 우리의 삶의 머슬이, 습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뜻을 따라 다짐을 해도 일주일 못 가서 그 삶의 머슬, 근육, 습관, 이것이 되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Repent라는 말은 한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Continuing Continuing Conversion을 말합니다 Continuing Conversion 한번 Conversion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Conversion도 나 혼자 하면 안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이 그를 이끄시어 광야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것도 To the edge of the wilderness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버리셨겠습니까? 악마에게 시험당하도록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세 가지의 중요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호온 Ground of being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과 Attach 붙들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자신의 독립적인 삶, 그 습관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 우리에게 계속 우리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시험, 악마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 힌트를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번에 예수님의 유혹이 뭡니까? 이 마태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이 끝날 무렵을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덩어리도 빵처럼 보일 텐데. 사실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돌과 빵과 비슷해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돌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악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유혹의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돌들이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요구는 물질적 경제적 유혹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히라보 아르토스라는 말은 주식인 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빵은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 악마의 요구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는이라. 떡으로 살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그 모노스 떡으로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빵이 아니라 빵만이라는 언어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빵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또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긍정하시면서도 동시에 물질 만능주의를 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정립을 여기에서 마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선용하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물질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리를 우리가 두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성신학자들은 물질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다 그 때문에 물질을 잘 써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돈을 가지면 안 된다 하지만 돈도 잘 선용하게 되면 은혜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T에 선교를 가십니다. 저도 IT에 신학생들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물질과 돈과 여러 가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선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추상화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선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악마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종결석, 종속절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릴 것을 유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치게 하시겠느냐? 기적을 일으켜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기에 딱 알맞는 좋은 기회인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적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보네프라는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에머전시 룸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아프면 가는 데서가 에머전시예요. 불안, 불안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런 소용이 없고, 행복하면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산에 악마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공간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에게 절만하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적입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주겠다. 여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려던 베드로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여 답을 합니다. 악마가 예수를 떠나갔다는 것은 악마의 굴복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특히 주는 교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은 고난 없이 영광을 받게 해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어려움 없이 영광의 자리에 이끌 게해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근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기처럼 많은 것을 써서 힙합하게 하는 것,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방법, 지름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보면 많은 그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이 공립학교의 중요성을 해서 다 공립학교에 보내라. 퍼블릭스쿨의 시스템이 좋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은 다프라이빗스쿨에 보내고. 왜? 이 미국의 중요한 리더들의 대부분은 다 프라이빗 스쿨의 출신들입니다. 엘리트 스쿨들이 엘리트를 창조해서 엘리트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아주 갤런티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것을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서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영광이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거부했던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죄를 받으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자신을 위한 다이루었다며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모든 고난을 생략한 채 최후의 영광을 받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은 오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보다는 높고 큰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세상의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은 영광이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때 가시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또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개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난 없이 생략하며 건너뛰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삶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저류에 있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유한한 삶에서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며 또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위해서 저질렀던 그삶 그것을 뒤지와 그것에 리버스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스트러글이 이 44순절 40, 동안에 여러분이 나 혼자만의 자리를 가자 이 세상 것에 너무 어, 연결이 되어서 어, 자신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게 되면 수련회를 가도 이, 이걸 가지고 가고 어, 컴퓨터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 세상과의 그의 반드가 없어지지 않아 어, 물들지 않게 되기 위한 자기 정체를 찾기 위한 수련회까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공간이 소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러니 아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누엘 하나님을 또 우리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의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는 요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